전화가 와서 대리운전을 하러 갔더니 친구랑 같이 탔는데 대화 내용을 들으니 그동안 음주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 같더라고요. 비도 오고 밤도 어두워서 빨리 데려다주고 가려는데 고속도로로 나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국도로 가라고 하질 않나. RPM이 높으면 기름 많이 나갈까봐 그런지 일정 속도 유지하라 하지 않나. 좀 골치 아픈 손님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때 앞자리가 차를 빼고 나가기 좋아서 그쪽에 대달라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뒤에 대야 된다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 둥 말을 하는데 시장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왜 안 물어보고 엿다가 주차하려고 하냐며 대충 무시하고 다른 위치에 댔더니 여긴 새똥이 떨어지네 어쩌네 짜증이 나서 못 해먹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서 간다고 하니까 붙잡고서 이게 주차를 잘한 거냐 어쩐 거냐 점차 언성이 높아지고 20분간 실랑이 하다가 대리비 안 준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본인은 집에 가 있을 테니 경찰 오면 전화하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제 폰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웃기고 있네 경찰은 무슨 아까 그놈인 거 다 아니까 거짓말 말고 돈은 못 주겠어 그러고 끊으니 경찰이 뒷박이 왔는지 즉결 심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서 쓰기로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집 갔더니 아침에 전화 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문자로 제발 계좌 보내달라고 그러면 돈 줄 테니 막 주구장창 왔는데 얼마나 받을지는 고민 중이네요.